예를 들어서 동익대학교 우승했으면은 신문에 한장안 나와요, 이 신문에. 태양대학 우승했는데 9시 스포츠 뉴스에 동익대학교 우승했다는 자막이라도 하나 내줬으면 좋겠어. 이것도 안 나옵니다. 나는 100점을 맞고 그거는 3개가 틀렸더라고. 해설위원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그건 전라도 말로 욕했겠죠. 내가 X도 아니네 그랬겠죠. 한번 대학 야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좀 홍대 감독 맡고 계시고 사실 홍익대 전성기를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자 우승도 많이 시키셨는데 지금 우리 대학 야구가 좀 위기다. 다들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참 여러 가지 발전 방안도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좀 가중화되는 게 아닌가. 이 위기가 사실 해결이 안 되고 최근에 이제 LG가 트라이아웃을 열기도 했죠, 그죠? 예, 대학 선수들 네. 뽑는다고 해서. 뭐 차명석 단장이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좀 좋은 시도라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아주 그 네. 저도 직접 가서 네네. 단장님 고맙습니다. 참 대학 야구를 위해서 이런 네. 걸 베풀어 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 인터뷰도 했지만은 네. 사실 대학 야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부 차원, 문체부 차원에서도 네. 지금 자꾸 엘리트 체육을 자꾸 이 네크레이션으로 돌리려고 이 어떻게 보면 동아리화, 뭐 동아리화도 네. 되면서 이 엘리트에 대한 무시를 좀 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사실 저도 이제 대학을 나왔지만은 야구 선수가 야구부로 들어왔을 때는 졸업장 따러 왔겠어요? 야구를 하러 왔겠죠. 프로야구 가려고 왔겠죠. 100명한테 물으면 101명이 그런 얘기할 겁니다. 재도전해서 프로야구 관람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 물론 우리 야구인들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수업 좋죠. 해야죠. 학생이 공부해야죠. 그러나 일반 학생하고 예를 들어 1교시부터 9교시까지 해라 그러면 야구는 언제 해라는 거예요. 그 총장협의회에서도 자꾸 지금 수업 내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셔도 총장협의회에서는 네. 한번 실패했지 않느냐. 고등학교 당시에 프로야구 못 갔지 않느냐.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공부해야지. 그렇게. 공부해야 되지만은 야구에 대한 도전을 하려면 연습도 해야 될 것이고 생각도 바꿔야 될 것이고 고등학교 때보다 더 비상해야 될까요? 더 많이 해야 프로로 갈 거 아니에요. 내가 2년 전에 아마추어 상 받으면서 내 마이크 잡고 대학 야구 이깁니다. 여기에 계신 감독님들, 프로야구 감독님, 단장님들 좀 신경 써주세요. 사소해 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네. 어느 누구 하나 지금 대학 야구에 대한 신경 쓴 거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도 박종원 하나 단장님이 오셨더만요. 네. 저 야구장을 대학 야구 벌을 오셨더라고. 참 너무너무 고맙고 반갑더라고. 내가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단장님하고 그런 말씀, 대학 야구 현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를 알고 계시 모르는 것도 많이 그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구를 많이 돕겠다.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단장님들이 지금 자꾸 야구인들 출신으로 가고 있잖아요. 단장님들이 앞장서 갖고 지금 자꾸 해준다는 말씀도 좀 여러 번을 하고 있지만은 네. 예를 들어서 동익대학교 우승했으면은 신문에 한 장 안 나와요, 이 신문에. 태양야구 우승했는데 9시 스포츠 뉴스에 홍익대학교 우승했다는 자막이라도 하나 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안 나옵니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기사를 써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네. 이것은. 아까 이제 감독님하고 잠깐 들어오기 네. 전에 그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 사실 이제 프로야구 구단들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제목, 좋은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있으면 뭐 그 선수가 그냥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무조건 데려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프로를 못 간 처음에 이제 원한 대로 안 돼서 그다음 차선책으로 대학을 선택을 한 선수들이 거의 뭐 대다수일 건데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마음껏 훈련을 못 하는 상황도 좀 되고 있고 어려움이 있죠. 있는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좀 다해서 더 좋은 선수를 만들어 내려면 대학 야구는 좀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대학 야구가 물론 이제 감독도 우리 대학 감독들도 사실은 방치한 면도 있어요. 저를 비롯하여 감독들도 잘못한 점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은 자 고등학교 출신이 7, 8, 9, 10번을 뽑혀서 간다고 봅시다. 네. 그러면 프로에서는 물론 장래성을 보고 뽑았겠죠. 네. 그러면 이 선수가 가가지고 7, 8, 9, 10번을 뽑고 프로에 지명을 돼서 갔다. 갔을 때 몇 년을 기다려줄 것 같아요? 그 프로에서 물론. 잘하면은 10년이고 20년이 있고 있겠지만은 이 선수들 못 오고 봐가지고 물론 신고 선수 뭐 김현수라든가 장종 이런 선수도 있죠. 몇 명이 있죠. 네, 몇 그것은 정말 소수죠. 1%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소수. 그 와중에
고졸 출신들은 10번이 됐든 9번이 됐든 지명만 되면 가버립니다. 가야 되겠죠. 그렇게 안 되려면 대학야구도 문제가 있죠. 대학야구 왜? 대학야구가 현실이 이렇게 지금 안 돼갖고 있고 연습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방치된 상황이니까 못 믿으니까 프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가는 선수들도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왜? 냉정하게. 냉정하게. 2년, 3년 하고 잘렸을 때 우리 사실 대학야구 지금 주말리그를 해요. 지금 네. 주말리그를 하고 있는데 주말리그면은 사복 입고 야구선수가 우리는 보면 알잖아. 야구선수인지 아닌데 어, 저 야구했네. 저 야구선수답다. 딱 몸을 보면 알잖아요. 아는데 저 혹시 야구하지 않았냐? 그럼 물어보면 야구했습니다. 어디 나왔냐? 어, 저 몇 번 받았지. 예. 왜 여기 왔는 거야? 그만뒀는데요. 쟤는 그만뒀는데. 거의 잘려 나왔어요. 지금 이제 보류 선수 명단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자, 아니 이게 프로는 못 오면 잘라내고 또 데려오고 또 맞아요. 못 오면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수들, 같은 선수들 꿈을 갖고 갔을 때 5년, 6년 기다려준다면서 해야죠. 1년, 2년 하고 나왔을 때는 이 선수는 야구 인생이 끝나는 대학도 못 갑니다, 이제. 꿈을 억지로 이렇게 꺾어야 되니까 좀 안타까워. 이번에 두 명 프로 갔나요? 홍희 때는? 저희 학교 자랑 한번 할까요? 아, 좀 하시죠. 한 9년 동안 그 프로야구 있다는 거 따지면 우리가 월등을 겁니다. 대학야구 30개 팀에서 아마. 저는 그걸 잡으러 합니다. 네. 잡으러 하고 월등은 많이 갔고, 올해도 이제 물론 뒷번호지만은 네. 참 그 김동욱, 이거연이, 그리고 뭐 이제 연습선수, 신고선수라고 하죠. 신고선수. 3명 갔고. 3명 들어갔죠. 네. 네. 그게 그런 선수, 어떻게 보면 손호영이까지. 맞아요, 맞아요. 손호영이라는 선수도 내가 1학년 때 데리고 와가지고 참 네. 제가 불지 LG. 않게 네. 좀 그런 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카고급서 와가지고 저한테 맞습니다. 와서 연습도 네. 하고 참 내한테 전화해서 왔더라고요. 감독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 니한테 한 거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런 이야기를 참 이제는 좀 손호영 선수가 나는 잘할 거라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 네, 가능성이 있다고. 네, LG 팬들도 네. 엄청 좋아하시고. 아주 저 좋은 선수입니다. 지금 사실 올해 감독이 중도 경질된 팀이 두 팀입니다. 예, 예. 예, 롯데 자이언츠 양산문 감독 중도 경질되셨고, 그 다음에 또 기아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도 중도에 이제 하차했는데, 이 두 팀이 또 공교롭게 포수가 지금 살짝 구멍에 가깝다. 롯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사실 주전 포수가 없어서 2년째 계속 그냥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생입니다. 고생인데 기아의 경기도 한 번씩 좀 자주 보시죠? 예. 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리모컨을 들고 리모컨을 들고 이 채널 계속 돌려봅니다. 네, 예. 거의 프로야구를 다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는데 물론 뭐 훌륭하신 감독들이죠. 김기태 감독님도 네. 그렇고 양상무 감독님도 그러신 분들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야구를 하고 포수 해보고 감독을 이제 물론 아마추어지만은 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팀 성적에 비례한 게 포수거든요. 포수라는 게 양의지라는 포수 지금 뛰어난 포수가 있지만은 네. 이 선수도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6게임을 하는데 한 두 게임 뛰고 한 두 게임 빼고 또 한 게임 뛰고 한 게임 빼고 이랬다면 양의지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포수 자리만큼은 안정되게 그 자리에 앉아있어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지금 프로야구 144게임이죠. 144게임을 하다 보면은 110게임에서 114게임 정도 110게임 이상은 주전 포수가 선발로 뛰어줘야지 이 팀이 좋은 성적이 나는 거지. 이 포수 오늘은 이 포수 내일은 이 포수 이 포수가 오늘 못했다 해서 내일 바꾸고 바꾸다 보면은 아마 팀 성적하고 비례할 겁니다. 이것은 분명할 거예요. 이것은 한번 통계적으로 뽑아보세요. 네. 그게 포수들이 대부분의 그 중심의 포수가 하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가면서 한 번씩 백업은 그렇죠. 예, 백업 차원에서 휴식 차원에서 한 번씩 이렇게 네. 넣고 해야 이 팀이 성적이 자꾸 올라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예로 기아 타이거스 같은 경우 김민식이라는 포수가 있을 때 트레이드를 시켜 와서 그의 2017년 우승을 했죠. 몇 게임 때는 100게임 이상 뛰었을 겁니다. 네. 아마 선발로. 네. 제가 알기로는 우승할 때 김민식이 잘해가지고 우승했다는 소문이 많았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배팅에 대한 뛰어나지는 못했지만은 수비 능력은 뛰어났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승을 했으니까 이제 물론 덮어질 것도 덮어졌겠지만은 사실 포수 포지션 안정화시켰다. 안정화시켰다 예, 봐야 맞습니다. 되죠. 예, 그건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 년도 올해 이제 어떻게 뭐 뭔 사연이 있었겠지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롯데도 마찬가지고 롯데도 네. 어느 한 선수의 그 자리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팀이 망가지지 않았냐는 나종덕 안중열 그렇죠. 계속 조금 바꿨죠. 그런 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보수라는 게 참 그 어느 정도의 믿음을 주고 좀 갖고 자꾸 보수에 대한 믿음, 투수 믿음 준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는 야구를 보수라 해서가 아니라 감독을 해봐도 투수가 어느 정도 부족해도 보수가 그걸 메꿔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등학교 야구도 그렇고 대학교 야구도 포수 없이 안 좋은 포수를 앉혀놓고 우승한 적 못 봤습니다. 저는 프로야구도 한번 봐보세요.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마 올해 겨울에도 포수 좋은 포수를 또 확보하기 위한 또 그 경쟁들이 계속될 거라고 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감독 후보에 지금 온라인상에 이름이 또 오르내리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혹시? 저는 오히려 기자들한테 저한테 전화가 오던데요. 네. 이런 이야기 있는데 뭐 연락하던데 내가 뭐 받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된지 안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제 나름대로는 이제 생각을 해보죠. 네. 대학야구 감독을 11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프로야구 소속코치도 해봤고 2부 감독도 그렇죠. 해봤고 예, 네. 다 하셨죠. 올해 해봤는데 또 지도자 야구를 저는 아까도 전장에 말씀드렸지만 리모컨을 들고 여기저기 돌려보면서 참 저건 잘못됐다. 내 나름대로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해설도 해보고 왜 저럴 때는 저렇게 선수가 저렇게 저런 행동으로 이런 행동도 혼자 많이 해봅니다 하면서 참 그 안타까운 면도 많이 있고 제가 또 제일 애착하는 데가 기아죠. 아무래도 혜택 기아, 출신이고 예. 기아다. 올해 또 많이 힘들었어요. 기아다 보니까 그 참 내가 기아가 어떻게 힘들었다 어떻게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제 나름대로 조금 한번 해주시죠. 제 나름대로 뭐. 네, 해주시죠. 제일 먼저가 기아라는 팀은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혜택으로 네, 돌아가서 네. 선수 개개인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은 뭉치지 못할 것 같지만은 그 전자에도 맡았지만 그 소주 한잔 하면서 너 왜 그렇게 야구해? 너 왜 열심히 안 하냐? 이게 했던 게 참 컸고 지금은 워낙 이 뭐 컴퓨터 세대라 각자 개개인 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때 당시는 전라도라는 네. 그 참 선수들이 한 90% 차지해서 손흥민이 그것도 유기질서 있었고 뭐 지금 유기질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팬들은 뭐, 또 꼰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팬들은 뭐, 정신력 이런 이야기를. 정신, 이런 거 엄청 싫어하시는데. 네. 정신력이라기 보다는, 이제는 이제 내가 표현을 생각. 네. 선수 개개인의 생각. 마인드. 생각. 저는 전라도 촌놈이라 생각이라 그러거든요. 네, 생각.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어려서부터 커왔던 그 과정이 있었고, 그걸 빨리 했던 팀은 서울팀이었고 두산이나 LG나 이런 팀들은 넥센 지금 키움이지만 이런 팀들은 늦게 이제 장단했지만 이렇게 했지만은 롯데나 기아나 이런 데는 좀 선수들 생각을 좀 어느 정도는 뭐 열심히 안 오고 내가 뭐 선수 잘한다 자만심이 빠져 있다는 게 아니고 뭔가 좀이 그런 면이 좀 부족했지 않냐 싶고 악착같이 하는 그런 면 그런 건가요? 약간 선수 최선을 다 선수 개개인한테 물어보세요. 다 악착같이 했다고 열심히 한다. 다 그래. 했다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막 이 팬들께서 기아 팬들께서 뭐 요즘 우리 팀 선수들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뭐 그런 말씀도 좀 하세요. 리더가 네. 없다고 봐야 되겠죠. 클럽하우스 내 리더. 리더가 예를 들어서 진짜 야구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팍팍 치고 나가 진짜 옛날 선동열이 던지고 김성환 누가 치고 나가면 거기에 대한 리더가 있다 보면 따라가고 이때가 선동열 이종범이 팔고도 우승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있죠. 그게 연관된 그거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내가 깊게는 못 들어가겠고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고 기아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포수. 아까 말씀하신 포수. 아까 그 포수라는 부분이 워낙 집이 있으면 집주인이 없이 나도 주인이고 너도 주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놈도 들어가 살고 저놈도 들어가 살고 하다 보니까 이 집이 어떻게 보면은 안정이 되겠어요? 내가 여기 있다가 나갔는데 누가 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네가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누가 도둑이 들어오지 안 들어오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 한 번씩 좀 안정화가 안 됐다. 안정화를 시켜줬으면 어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사실 논란의 인터뷰가 있어요. 우리 이제 2011년도에 감독님께서 그때 이제 지도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아마 지도자가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 아마 지도자들이 이런 게 많이 좀 부족했다는 걸 이야기를 하시면서 태어나 처음으로 그 당시 공부라는 걸 참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일주일 막 엉덩이에 지가 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참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게 너무 많다. 솔직히 OPS도 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뭐 첫 번째는 와 그래도 솔직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고 하구나. 근데 또 어떤 팬들은 야 이 팬들도 OPS 그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다 아는데 그걸 어떻게 야구인이 몰라? 뭐 이렇게들 또 막 비난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런 오피스 말이 나왔고, 네. 사실은 저는 자격증도 다 있었습니다. 네. 교사 2급 정교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저희 교육학과를 네. 나와서. 그리고 네. 2급 지도자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대에서 네. 아마 그 이광한 감독님께서 참, 처음에는 저도 이걸 왜 했냐, 진짜 참 바빠 죽겠는데, 네. 이거 잘못됐다 네. 하면서도,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이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홍기자 감독을 처음 가가지고, 이거 필요하다는데 학교에서 원하면 우리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필요하죠. 이걸 따야 되겠는데. 아침 9시면 시작인데 수원에서 서울대까지 가려면 시간이 그 사당 여기 얼마나 막힙니까 차가 그쪽이. 한 2시간씩 걸려요. 상습 정체 구간.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가죠. 나 그 한 번씩 거리 지나면 그 생각을 네. 해요. 근데 네. 저는 4시면 출발해서 갔습니다. 40분, 50분이면 이제 들어갑니다. 차가 안 밀리니까. 아무도 없을 때 가서 이제 싸우고 나오고 앉아서 커피숍에 앉아서 이런 공부 이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교사 자격증 따면서 공부해봤고 처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서울대를 가서 보니까 전부 이 수강생들이 아주 어린 내 제자뽈들 네. 이런 네. 애들하고 그냥 그때 당시 또 나이 먹은 애가 이 그 김상훈이라는 그 해설 SBS 해설이신 분 예, 예, 예. 저거 둘이가 제일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창피하잖아요. 형 이리 와봐. 앞에 강의 없으면 제일 앞에 형 이리 와 앉아봐. 우리가 해서 합시다. 둘이 하고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그게 야구선수 이래서 머리가 좋은 거예요. 나는 야구선수는 상당히 머리가, 아, 진짜로요.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나 영어 사실 잘 모르거든요. 지금도 영어를 잘 몰라요. 영어를 머리가 좋으셨다기보다 노력파신 거예요. 아니, 근데 머리가 아주 이해를 못 해요. 그게 내가 김상훈 해설위원이 네.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듣기, 이 칠판에 갖고 네. 모의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앉아서 시험을 보잖아. 그러면 이제 둘이 바꿔서 채점을 해. 이건 이야기해도 되려고. 나는 100점을 맞고, 그거는 3개가 틀렸더라고. 네. 이 해설위원이니까, 전라도 말로. 해설위원,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그건 전라도 말로 욕했겠죠. 내가 ᄉ도 아니네. 그랬겠죠. 해설위원, 뭐, 이거 뭐, 나도 했고, 아무것도 네, 아니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그 자격증을 받아들고, 내가, 이제 그, 처음에는 반감을 갖고, 이거 진짜, 이거 역학을 내가 왜 해야 돼 하면서 반항도 했지만은, 배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광 감독님 참 고맙습니다. 내가 고맙다고 했어요. 야구인들이 나 그때 자격증 못 따고 다닐 때 이야기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했으면 근데 쟤는 땄으니까 이런 말 하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내가 다니면서도 참 일찍 일어나서 가서 하고 와서 애들 가르치고 또 일찍 나가서 하고 하면서 야 이렇게 좋은 것도 있었구나. 그래서 감독님 이걸 끝까지 해갖고 다른 저 수강자들이 들어오면 나한테 수강생들이 들어오면 나보다 욕하겠지만 계속 해갖고 야구인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나중에 본게 뭐 근데 그때 뭐 OPS 이런 영어는 없어도 뭐 출루율 장타율이 중요하다는 건 타자들 다 알았잖아요. 뭐 그거야 뭐 너무 감동이 아는데 이제 뭐 지금 본게 테레비 본게 영어 네. 못하면 해설자 못 오겠더만요. 본게 이제 가서 미국 가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될것 같고 근데 사실 그 야구 선수들이 내가 이렇게 봐도 네. 그 야구인들이 머리가 좋다는 것을 하는 나뿐만 아니라 나는 별론데 다른 우리 선수들 보면 아 그래서 야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린애들도 보면은 아마 이거 방송 많이 볼 건데 네. 머리가 좋아집니다. 야구를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아 참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이제. 이제 막 이제 몰려들겠네. 아 진짜 내가 봤어. 그건 우리나라의 교육이란 부분 상당히 큰 부분인데. 야구를 하다 보면 머리 좋아질 수밖에.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가르친 게 또 아닌데 포수를 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포수 8회 말 수비다. 타자 김기태 타자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호 다음 누구 그러면 아, 이 타자가 살아나갔을 때는 김호가 어떻게 나오니까 또 다음 타자구나. 다음 타 온스트라 온볼에서는 아, 저 투수의 성향에 따라서 온스트라 온볼에서는 슬라이더를 던지고 볼이 되면 완투에서는 직구를 하나 던지고 투수를 좀 슬라이더 던지고 이런 것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계산해서 나는 그러니까 나쿠텐 가서 보니까 너무나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 나는 사실 일본 야구를 그때 당시에 오란데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 꼬치로도 오로 빠트리코도 네. 오란데 네. 있었지만 내가 저는 그 야구를 하면서 배터리 코치 없이 야구를 했기 때문에 제 야구를 확인하고 나는 일본을 갔습니다. 그래야 애들을 가르치는데 지장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확신도 들어서고 그래서 내가 포수에 대한 것도 잘은 몰라도 내가 한 아, 그 전문가시죠. 우리 감독님 괜찮죠. 10명 있으면 9번째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또 상당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지금 대한민국 지금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포수들이 중요성을 이제 한번 이 앞에 한번 느꼈고 지금 이 박명희만 신경 쓸 거 아니고 그리고 포수가 다른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이 공만 잘 던지면 포수인지 알거든요. 어깨만 강하면 좋은 포수인지 알고 있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어깨가 안 좋으면 동작을 빨리 해서 던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이 로켓이라는 이런 것은 머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똑똑해야 같이 해가면서 된다. 그렇죠. 된다. 똑똑하면서 느껴가면서 배워가면서 하는 게 포수다는 거죠. 다음 달에 이제 전국체전, 국회 네, 전국체전 우리 지금 세종시 대표로 홍익대가 나와요. 오늘 세종시입니다. 목표는 우승입니까? 물론 우승인데 참 우리 저희 팀이 전년, 그전년에 비해서 좀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이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감독들이 스카우트 못합니다. 전혀 할 수 없어요. 저는 시험 볼 때 누가 지금 접수를 했거든요. 네.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116명인가 몇 명이나 들어왔다 그러대요. 나도 저도 확인했는데 신청자. 10명 뽑은데 이제. 근데 나는 누가 들어왔는지 그걸 모릅니다. 학교에서 합격자 발표해갖고 명단 주면 아 얘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알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좋은 선수인지 이 선수가 나쁜 선수인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대가 셀 수밖에 없다니까요. 전문대는 본인들이 우리는 10명이고 7명이고 이렇게 뽑지만 전문대는 30명 40명씩 뽑고 좋은 선수 뽑다 보니까 그 30명만 뽑아도 30명 중에 5, 6명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확률이 높죠. 우리보다 훨씬 낫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조금씩 없어집니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자신 있었죠. 어디하고 해도 자신 있었죠. 자, 오늘 말씀 나눠봤는데 그래도 좋은 성적 저 기운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네. 올해도 네. 야구는 못했지만 좀 흔들어 했습니다. 성적은 냈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채영 감독님 모시고 재밌는 말씀 좀 나눠봤습니다. 자, 저 오늘 레전드 토크 2탄 또 3탄도 한번 기대를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감독님. 끝! 아, 더 해야 되는데? 끝! 고맙습니다. 끝.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